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입니다. 다솜 씨는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UFO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물체잖아요. 그렇죠. 늘 미스터리하고 궁금하고 네. 그렇죠. 타보고 싶습니까? 저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타서 어디 한번 여행 네. 가고 싶어요. UFO로요? 너무 궁금하니까. 네. 네. 아, 누구나 아마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만나볼 분이 UFO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석대학교 맹상열 교수님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이분 이름 석자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요. 정말 화려한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게 된 이유, 또 어떻게 해서 UFO 전문가가 되었는지도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그 교수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뭐 이력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네. 공학자이자 연구자, 특허 부문 최고상인 세종대왕상을 받은 발명가이기도 네.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력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글쎄 뭐 제가 다방면에 그 호기심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네, 뭐 제가 궁금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뭐 나름 예, 무슨 성과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뭐 특허 부문에서는 최고상인 세종대왕상까지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학교 근무하기 전에 네.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네. 예, 그런 연구소에 있었는데 이제 뭐 국가 원천 기술 개발 뭐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팀에 같이 속해서 제가 이제 일정 부분 기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 뭐 그런 상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나름 뭘, 성실하게. 뭘 발명하신 네. 거예요? 뭐 일종의 이제 요즘 굉장히 저 많이 얘기되는 뭐 그 나노 소재, 나노 소자 네. 뭐 예, 그런 데 쓰일 수 있는 예, 중요한 그 물성을 갖고 있는 그런 반도체 소자를 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자 예. 개발했어요. 그걸로 이제 세종대왕상을 받으신 예,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외에 또 어떤 발명품들이 있으세요? 그 밖에 보면은 뭐 주로 이제 저는 이제 나노 소자 그쪽에 네. 이제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네네. 그래서 보면 요새 전자코라고 해서 아마도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첨단 그 의료기기에 쓰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서 그 환자의 그 병을 이렇게 뭔지도 알아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예, 그렇죠. 예. 네. 냉장고 같은 데 넣어서 냉장고에서 뭐 육류라든지 채소라든지 또는 뭐 그 밖에 뭐 곡류나 우유 같은 거 어느 게 이제 썩는지 그런 것도 이제 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판별해낼 수 있고 그런 쪽 연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것도 아마 결과가 참 좋겠네요. 실용화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대단하시네요. 네. 그런데 네. 교수님을 또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UFO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UFO 전문가가 되신 겁니까? 이제 보통 뭐 생각하기에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을 거로 이제 그 보통 그렇게들 저 주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나이가 꽤 먹어서 대학교 때 관심을 갖게 됐어요. 혹시 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4학년 때 이제 좀 그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과학과 종교라고. 예. 네. 그때 그 강의를 해주신 분이 이제 김용준 교수님이라고 저 도울 김용옥 선생 형님이신데요. 네. 그 강의가 이제 따로 시험을 안 보고 레포트로 이제 성적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레포트를 낼 때 그 강의를 듣고서 이제 UFO라는 거를 이제 소재로 해서 레포트를 썼죠. 네. 근데 그때 뭐 너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못 땄어요. 맞았는데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나름 논점이 뭐였냐면 이제 제가 그때 판단컨대 이제 과학과 종교의 접점이 되는 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UFO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UFO에 대한 거를 이제 쭉 나름 공부를 해서 레포트에 썼는데 좀 함량 미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안 좋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너무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오기가 좀 생겼군요.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제대로 그때 레포트를
제대로 써볼까 하고 네. 이제 나름 공부를 했고 뭐 이렇게 끄적이면서 뭐 여기 기고도 하고 여기저기 그러다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돼버렸더라고요. 와. 예. 어떻게 보면 그 레포트가 A를 맞으셨으면 아마도 예. 그걸 또 안 보시고 이렇게 안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야. 결국은 그때 그 레포트를 좀 더 네. 버전업 해갖고서 나중에 책으로 냈죠. UFO 신드롬이라고. 아, 그러세요. 사실 우리 교수님 네. 어쨌든 뭐 UFO 전문가시긴 하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UFO는 존재합니까? 당연히 존재합니다. 존재합니까? 아, 당연하게 예. 확신하시나요? 100% 확신합니다. 예. 보셨습니까 혹시? 근데 저도 나름 보긴 봤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전문가로서 그걸 이제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그 UFO에도 그 저 뭐죠?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수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좀 낮은 수준에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할 적에 정말 그야말로 미확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미확인 비행물체. 그렇군요.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여기서 멀지 않은 익산에서 봤어요. 예. 우리 지역에서요. 익산에서, 예. 익산에서 UFO가 나타났습니까? 네. 혹시 어떤 그것도, 상황에 어떻게 보셨는지도. 이제 그 네. 사실 그 동네 분이 전에부터 그 동네 UFO가 좀 자주 나타난다고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가 UFO 연구협회 회장이니까 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그 동네 같이 가서 저 말하자면 잠복해서 이제 그래서 몇 번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안 나타나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번 봤어요. 오. 신기하다. 진짜로 확인을 하셨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야, 저도 옛날에 그 하늘을 이렇게 옥상에서 막 그 빨간 게 지나가는 거예요. 야, UFO다 했더니 열기구 불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인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 그리고 요즘은 뭐 저게 뭐죠 그 우주 정거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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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또 오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워낙 밤하늘에 밝게 빛나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것 종종 그 신고가 UFO 봤다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와, 신기하네요. 현재 네, 네. 그 교수님께서는 우석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잖아요. 네. UFO 전문가라는 교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어떤 반응일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는 별로 저 수업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별로 저기 표를 좀 안 내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암만 해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레퍼토리가 많으니까 굳이 네. UFO를 얘기 안 해도 뭐 요즘은 뭐 에디슨이나 테슬라 갖고도 뭐 얘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UFO는 아마 강의 시간에는 얘기했던 기억이 잘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개인적으로 친한 학생들하고는 이제 가끔 또 학교에서 또 어떻게 제가 뭐 여기저기 또 기고도 하고 관련 이런 방송 프로도 나가고 하니까 예. 어떻게 알고 연락 오는 그러니까 제 학 과의 학생이 아니라 네. 네. 뭐 그런 친구들이 또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는 네. 또 뭐 차 마시면서 UFO 얘기도 해주고 하죠. 네. 아,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찾아오는군요, 학생들이. 그쵸. 아, 인기 많으시겠어요, 교수님. 네. 뭐 쑥스럽지만 조금 저도 어릴 적 학창 시절에요.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물리 선생님이 UFO에 관심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요? 네, 네. 직접 찾아가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궁금한 학생들 며칠 데리고 저를 포함해서 같이 선생님과 UFO를 확인하러 UFO를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UFO 캠프를 좀 했군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아쉽게도 보지는 못하고 왔어요. 근데 익산에서 직접 UFO를 또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예. 어떻게 뭐 객관적인 근거나 이런 걸로 제시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일단 뭐 UFO로 확인을 하려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비행체하고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알려진 비행체가 뭔지 특성을 다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특성들을 갖고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가면서 내는 그 불빛 네.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우주 정거장 지나갈 때 그 궤도가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늘에 어느 각도에 지나간다. 어느 시간에 그걸 갖고 이제 그게 UFO는 아니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체의 특성을 또 봐야 되죠. 그게 얼마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특성하고 다른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공군 조종사한테서 이제 받은 레포트에 있는 얘기인데, 네. 음속의 한 7배 뭐 이렇게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닉붐이라고 음속을 돌파하면 이제 빵, 그렇죠.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난다든지, 예, 또는 그렇게 빨리 가면서 갑자기 이 보통 이제 비행체들이 보면은 이렇게 방향을 틀 적에 이렇게 네. 커브를 그리는데 진짜 직각으로 탁 꺾어 간다. 뭐 이런 경우, 예, 이런 경우는 확실히 UFO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많은 미스테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계시고 또 책도 이렇게 발간하고 계신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책이나 이런 연구를 바라볼 때 좀 어떤 시점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네. 이런 게 원래 이제 그 자체가 좀 좀 대중적이고 재밌는 소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너무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고 좀 쉽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십거리 정도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책을 쓰는 제 입장은 사실은 그게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한 것들이 의외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고 네. 제대로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 또는 뭐 굉장히 불가사의하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엄격한 과학적인 잣대를 들이댔을 때 예. 이제 그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뭐 UFO라든지 아틀란티스 뭐 이런 부분 피라미드 이런 것을 책을 쓸 때는 오히려 상당히 과학적인 잣대를 더 들이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좀 어려워지겠죠.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저게 뭐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 그런데 저는 진짜 이게 미스터리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미스터리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뭐 예를 들면 그 피라미드 같은 거 질 때 네. 그냥 돌만 적당히 쌓아 올리면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주류 학자들도 보면은 그냥 책상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연 몇십만 명을 동원해서 그냥 그렇게 싸면 된다. 근데 그게 단지 그렇게 그 사람 인력만 투입을 해서 시간만 이렇게 지나면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이라는 네. 게 상당한 어떤 사회적인 이미 체계도 잡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먹여 살리기 위한 뭔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성숙돼 있고 거기다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한 5천 년 전에 그런 피라미드를 짓고 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절대 미개하지 않았다. 뭐 그런 식이고 UFO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도 제가 특성을 얘기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그냥 외계인이 타고 온다. 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외계인이 타고 오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계인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다른 뭐 말하자면 어떤 고대 초고대 문명인들이 아직도 뭐 우리 지구 주변에 존재하는 뭐 그러니까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아니면 뭐 시간 여행 내지는 뭐 그런 여러 가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가설도 재미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그 나타나는 게 얼만큼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냐 없냐 이제 그걸 좀 많이 따지는 편입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는 미스테리한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최근에 책을 하나 또 내셨는데 아틀란티스 코드라는 예.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어떤 동기로 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뭐 이 책은 이제 아틀란티스 대륙 네. 뭐 유명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관한 책이고요. 근데 이제 동기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약간 차별화되는데 사실 이 아틀란티스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렇죠. 이미 얘기가 네. 됐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아틀란티스에 관한 책이 수천 권이 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 책 하나 더 쓰는 건 아닌가 나름 처음 쓰기 전에 고민을 했는데 그 나름 그게 아니도록 차별화되는 그런 논점들을 좀 많이 제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쓰게 된 계기는 한 20년 전에 그 고대 이집트의 그 미라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네. 그것도
상당히 뭐 많은 밀화들이 기원전 한 1500년부터 기원 후 1000년 사이에 네. 수십 구의 그 밀화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거기 코카인, 니코틴 뭐 이런 성분들이 거기 검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막 엄청 됐죠, 학계에서. 왜냐면은 그 코카인이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그 성분이 함유된 코카 식물이 예. 나오는 데는 지금 남미거든요. 아, 거기 외에 다른 네. 지역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됐다. 왜냐면 그 기존까지는 콜럼버스 이전에 네. 구대륙하고 신대륙 사이에 무슨 교역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 전혀 없다. 그게 이제 원래 주류 학설이었는데 이게 발견되고 나서는 이제 그게 뒤집어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초반에는 뭐 엄청나게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 한 20년 지나고 나서는 그게 이제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학자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시기가 사실은 플라톤이 아틀란티스 얘기를 꺼내던 그 시기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 고대 이집트하고 그 남미 사이에 어떤 교역이 이루어지던 시대에 플라톤이 살고 있었고, 네. 플라톤이 물론 이제 플라톤이 아니라 이제 솔론이라는 이제 또 다른 분이지만 역시 뭐 그 시대에 같이 포함이 되고요. 그 솔론이 이집트의 그 신관한테서 그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브롤타 그 해협 넘어 서쪽 멀리 바다에 그 멀리 가면은 대륙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문명이 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생긴 거죠. 요 책입니다. 예. 요게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안에는 이제 아틀란티스가 뭐 어떻게 있었고 여기 어떤 문명이 뭐 있었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예. 이 책에.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틀란티스라는 대륙이 예. 대서양 어디 한가운데 있다가 예. 이제 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네. 그게 정설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 지질학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없는 걸로.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나온 가설이 뭐냐면은 네. 중남미 쪽에 상당히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그런 곳에 존재했고 그게 이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남미, 그 메조 아메리카 쪽의 문명이 이제 유명한 게 뭐 마야 문명, 또 네. 아스텍 문명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문명이 사실은 기원이 남미 쪽에서 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잉카 문명이 있던 그 잉카 문명 이전에 어떤 문명이 있었고 네. 그런 문명들이 이제 퍼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남미의 고산지대, 안데스 지역에서 상당한 문명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냐. 네. 그런 거를 이제 쭉, 맞으면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이렇게 네. 파헤치는 뭐 그런 책입니다. 와, 우리가 몰랐던 또 가설이 있군요. 예. 재밌다. 와. 오늘 재밌네요. 와, 교수님. 오늘 신기하다. 너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에게 옛날에 네. 그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옛날 얘기죠. 굉장히 재밌네요. 기원전 옛날 얘기를 네. 이렇게 듣고 있네요. 아니, 그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네. 그 UFO도 연구하시고 네. 전문가시기도 하시고 또 아틀란티스도 이렇게 책도 내시고 피라미드에 관한 책도 내셨죠. 그렇죠. 네. 재작년에 이제 또 피라미드 코드 시리즈인데 네. 그런 책도 냈는데 네. 이제 그 책은 이제 대표적인 피라미드는 우리 이제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잖아요. 그것도 예. 이제 기자 고원에 있는 대피라미드. 예. 예. 그래서 그 피라미드가 근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저기 뭐죠 우리 주류학계에서 이제 인정하는 거가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예.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규모로 보나 예. 거기에 쓰인 석재가 총 한 600만 톤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와, 엄청난 물량이죠. 정말? 그 네. 옛날에 프랑스가 이제 이집트를 한번 정벌을 갔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피라미드를 보고 그 나폴레옹의 그 저 부하가 네.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 돌들을 갖고서 그러니까 그 기자고원에 가면 이제 피라미드가 3개 유명한 3개가 있잖아요. 네, 네. 그 돌들을 갖고 저기 프랑스 국경을 쭉 둘러면은
두께가 1m고 높이가 3m인 네. 담장으로 그걸 다 둘를 수 있대요. 아, 프랑스를? 그렇죠. 프랑스 그 정도 국경 규모가? 예. 와. 그 엄청난 와. 이제 그 말하자면 토목 공사를 한 거죠. 그 네. 4,500년 전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기자 대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는 규모도 규모지만 굉장히 저 정밀도가 엄청난 정밀도로 엄청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그 치수가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지어졌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은 현대에는 우리가 이제 뭐 레이저라든지 네. 또는 신소재로 만든 이제 엄청나게 정밀한 측량 기구로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네. 그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 와. 그래서 그때 도대체 어떤 기술로 그걸 그렇게 정밀하게 졌느냐? 네. 그것도 저 말하자면 수수께끼죠. 아, 그 수수께끼를 파헤치는 책이군요. 일정 부분. 근데 일정 부분. 답을 못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미 한 5000년 전에 네. 우리로 따지면은 한 근대, 그러니까 네. 1800년대 정도 수준의 과학 기술이 있었다. 그 시절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 결과물을 도저히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게 제가 나름 네. 내린 결론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은 그 이제 미스테리한 어떤 이슈들을 또 쫓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수수께끼도 풀어보기도 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또 전기 전자에 또 교수로 계시고 또 발명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내가 교수일 때 그리고 또 발명을 할 때 이런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나요? 아, 당연히 도움이 되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될까요? 어떤 분야든 미지의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뭐 UFO가 됐건 뭐 아틀란티스가 됐건 이런 것에 나름 궁금한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네. 제 전공 분야라든지 뭐 또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동기가 유발이 되고 또 나름 그 거기에 준하는 어떤 성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트레이닝이 이제 제가 평생 된 거죠. 사실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호기심이거든요. 그렇죠. 또 관찰이고 예, 그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예, 발명상도 예. 받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예. 뭐 지금 뭐 교수로도 재직 중이시고 뭐 UFO 관련된 그리고 또 뭐 아틀란티스 코드 책도 이번에 나왔고 피라미드도 있고. 네. 예. 예, 다양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 꾸준히 무언가를 이렇게 파헤치고 그거를 뭐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올해 계획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올해 계획은 올해에도 책을 한 권 또 내려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 전공하고 좀 관련 있는 네. 예, 에디슨 아직 가진데요. 에디슨과 전기혁명 뭐 이런 제목으로 책을 원고는 이미 써놨고요. 이제 출판사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뭐 계기가 일단 제 전공하고도 맞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그 이 전주가 이제 영화 국제 영화제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전주에 영화 박물관을 좀 유치하는 그런 쪽을 좀 제가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박물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전주 같이 영화와 관련된 도시에는 영화 박물관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나름 뭔가 기여를 하시겠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미스테리한 부분에서는 또 계획 없습니까? 이제 피라미드 아틀란티스 위에 오셨으니까 뭐 다른 거, 뭐 시간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파헤쳐 볼 생각? 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 재작년에 방송 출연하면서 한번 했던 건데. 그러세요? 그런 거 초능력, 뭐 네. 초심리 현상 이런 거 책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썼고 이미 쓰셨군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만약 책을 또 낸다면은 네. 그 책도 역시 가제지만 뭐 콜럼버스 미스터리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하나 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와, 이 미스테리한 현상을 궁금해하지만 다들 이렇게까지 막 깊게 들어가서 연구하고 이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 지금까지 교수님이 쌓아온 업적들이 다 이 호기심에서 비롯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호기심과 관찰력을 또 기반으로 해서 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발명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로운 생활을 또 하고 계시는지 위로 짐작할 수가 있네요.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감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발명 많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